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스펠 미션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셨던 복된 한 주간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우리가 주말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느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실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의 삶이 결단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랜 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들아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의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를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리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이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 성도님들, 저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이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수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님께서 한 종을 통해 열방에 당신의 정의를 베풀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한 종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신 것일까? 자, 매일 성경에도 잘 언급되어 있듯이 여기서 뜻하고 있는 한 종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붓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저희들이 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주시는 말씀에 결단하여 매 순간마다 내가 변화받고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그 방법은 또한 그 모습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던 그러한 방법과 모습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역사를 그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느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는 서로 차별하고,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또한 연약한 자에게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모든 사람뿐만이 아닌
바로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에게도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성님들,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의 속성과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정의의 속성은 전혀 다름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 영어 성경에는 justic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그 왜곡된 그 진리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진리에 따라 모든 삶의 그 목적, 방향, 모습, 방법, 이것이 결정되고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정의의 기준이시고 그 정의에 따라 모든 백성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 사건입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는 거짓과 불의, 그리고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심판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됨을 이 땅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God's call. 우리를 부르시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 누구의 의입니까? 세상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그 말씀에 기준한 의입니다. 그러한 의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속성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심의 속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소명에 이어서 이제 사명이 선포됩니다. God's call, 그것은 소명. God's mission, 이것은 사명입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주님의 복된 소식은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주제와 함께 연결하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세상 불의로 말미암아 묶임을 당한, 또 세상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모든 일들을 누구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실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저기서 우리 사랑성도님들, 하느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요, 오늘 그 말씀에 우리에게 알리고 또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알리고 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뜻과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미리 주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거의 많은 그 사건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미리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리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종의 길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모든 내용을 제가 시간상 다 다룰 수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주제는 항상 그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으로 여겨 섬기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형상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로 조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라고 말하는 자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치는 단순히 그들의 그 허망함과 벌거벗음이 드러남을 말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성님들, 사성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벌거벗음이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벌거벗음을 수치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 죄가 진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죄를 다루질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벌거벗음은 나의 명예, 권세, 나의 부로 잠시 잠깐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는요, 그 무엇과도 내가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혈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을 때만이 그 죄가 씻김 받고 정결케 되고 또 해결 받음을,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릇됨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가 드러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 죄를 가리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시고
밝혀 주시는 그 정의의 길이 아닌 바로 불순과 불의의 길을 가려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끝부분입니다. 기록하기를 그들이 바로 이 그릇된 자들,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나의 신으로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거기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바로 그의 길, 그의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의 길입니다.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고 바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성님들 오는 주일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절 말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정의가 선포되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에 따라 참된 진리와 거짓이 무엇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한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지혜로, 올바른 그 지혜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과 또 우리 각자에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고 그 쓰임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쓰임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병 중이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저희들이 서로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회복됨을 약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나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또각 가정에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짐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증거하며 또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회복됨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